살 조금 더 올라가서. 네. 그래도 산보다 더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보는데. 그치. 어제 눈 왔을 때 먹어야 되는데. 오늘 서울에 눈 왔어? 아, 오늘 오랜만에 한강. 냉면이 오고 있습니다. 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나만 나오게 달라고? 냉면집이고요. 혼자 왔습니다. 독신남이거든요. 저리 비키세요. 나만 나오게 하라며. 혼자 살고 있고요. 전국의 여자분들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많다고? 어디가 어디로 가서 많아 이거? 어, 옆에 분이 나눠주시네요. 혼자 왔거든요. 이 인기 어쩔? 이거 유튜브 하는 거 썰어먹을래? 면절자 하겠다. 맛있다. 여중생이래더니 냉면을 잘라먹기 시작했어. 예전엔 뭐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가식이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매운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이게 고기를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턱. 아, 그건 인정이지. 식사하게 또 하는 얘기지만 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생각나. 나도 생각나. 건강이. 뭐 힘없이 이게 불쌍하게 이걸 먹었나봐. 힘없이 이거를 갖다가 약을 넣어. 건빵이 튀긴 건빵도 아니었어. 그냥 건빵? 맛없는 건빵이었어. 그래서 그랬나? 안 먹어?
왜 매콤 양쪽 양성? 그럴걸? 아빠 살이 초과해. 강은엽이 없으니까 강은엽치를 아빠가 먹어. 저 블랙면 사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면 사리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려? 이게 호불호가 갈려? 그니까 왜 갈리지? 그니까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진짜 반응 강해졌어. 그래? 어제는 더 맹신했어. 내 입맛은 뭔가? 얘랑 소개팅 하는 것 같아. 안 먹을 줄 알고 있잖아. 안 먹을 척. 어차피 뭐 이렇게 일찍 시킬 거야. 먹다 끊기면 안 되는데. 아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 빌려줘. 그래서 내 거 빌려줄까? 아니, 나 일단 볼품이구나. 아빠 끊기지. 먹고 있어야 돼. 나 많은데 한 먹어라. 응. 남아? 어. 일단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들 생일이라 좋네. 아들 없는 아들. 아들 생일이라고 고깃국도 먹고 이렇게. 아들 없는 아들 생일. 근데 미역국에 밥 다 말아먹어. 생일 때는 미역국 먹는 거야 원래. 빌려줘. 얼마? 이 고기에 맛있으면 다 국물에 넣어준 거야? 나오지 않을까? 옛날에는 이쪽에 앉는 자리 아니었어? 어 맞아 맞아 기분 좋다. 여기 앉아서 쪼글 털어먹었어 화장실에서. 맞아 앉는 자리 있었지. 있었다고? 응? 방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어? 몰라 앉았다고. 맞아 앉는 자리였어. 여기다가 시켜 넣으면 이상한 것 같아. 뭐라고?
먹으라고? 그럴 일 없을 거라는 표정한 거야? 이게? 여기 있다고. 금방 꺼져 이건. 싫어 먹을 때. 이쪽부터 먹어. 처음부터 시킬 거야.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갚을 까? 갚을 까? 갚을 까? 갚을 까? 갚을 까? 아니. 맛이 나지? 엄청난 맛이다. 엄청난 맛이라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4명이요. 네.
이 뭐 넣었어? 삐로롱. 커피 안 마셔? 대본 있었어? 대본 넣으라는데? 커피라는 거 아니었어? 카페 간다고? 간다고? 니 안 간다며. 가? 뭐야, 100원 전용이라서 안 뽑았는데? 돈이 없어서. 어, 그랬구나. 100원도 없는 사람이라서. 아, 좋아? 집에 가자. 아니, 집에 가지 뭐. 우리 실망시키지 않는 맛. 갑시다. 혼자 왔습니다. 아니, 혼자 살거든요. 가족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좋아. 가족이 없거든요. 들어줄게. 빨리 타. 안녕. 아, 좋아. 대기나 타세요. 아.